이놈! 감히 상다리 집을 함부로 풀어봤단 말이더냐? 내 분명 상다리 집에 손대지 말라 일렀다. 유황을 들여가다 금문에서 적발이 되면 목숨까지 위태롭다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위험한 물건이 제 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닥쳐라 이놈! 말못꾼 주제에 상단에 귀를 녹였으니 작두로 손목이 잘려 정신을 차리겠느냐? 뭐란 뜰거 없다. 네 말대로 유황이 금수품에 틀림없으나 사전에 조정의 내락을 받고 반입하는 것이니 걱정할 거 없다. 하오나.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너희들은 마음 쓸 거 없다. 그리고 장사는 신용이다. 송상의 신용은 조정뿐 아니라 조선의 상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니 내 말을 믿고 따르거라. 어르신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그만 물러가거라. 예. 잠깐.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디 사는 뉘냐? 의주 진천골 사는 임상옥이라고 합니다. 송도에 와서 장사를 배워볼 생각이 있느냐? 소인, 뜻한 바가 달리 있습니다. 그래? 됐다. 그만 가보거라. 하나 깊다. 이보게. 대방 어르신 말씀대로 유황 반입은 사전에 내락을 받은 일이라 걱정할 건 없네. 허나 다른 견마잡이들까지 알아서 좋을 건 없으니 각별히 입조심하게. 예. 대방 어르신을 10년 넘게 모셨지만 어르신께서 보신 관상이 틀린 적이 없었어. 아무한테나 장사를 배우라는 제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야. 자네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게. 뭘 하시느냐?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조정이 내락을 받고 반입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사전에 내락을 받지 않고서야 송상처럼 높은 상단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리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겠느냐? 어서 길도를 차비하자. 예. 선생님이 오고 있습니다. 박자 자리로! 네! 자네 양준 목사로 있던 홍찬원이 아닌가? 예, 대감. 이번에 의주부윤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경하하네. 먼 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잠시 차 일로 가 쉬시지요. 자. 조선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반입이 금지된 금수물품을 소지한 자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고하시오. 만일 금문 통과 시에 자조, 대화, 서번연단과 우곽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자진해서 고하는 자가 없으니 지금부터 금문을 통과할 것이오. 시행하라. 예. 앞으로!
멈추시오. 멈추시오. 멈춰라. 멈춰라. 영감, 무슨 일입니까? 어찌하여 저자들은 검색도 안 해받고 근무를 통과시키는가? 영감, 상관 모두를 검색하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수상 쪽 혼자만 찍어서 검문한 것이 관례이옵니다. 관례? 누가 그때 관례를 만들어? 저렇게 어슬하게 검색하니 금수 물먹이 버젓이 저작권에 놔두는 게 아닌가? 하오나, 긴 말 필요 없다. 내가 의지부인으로 있는 날 근문에서의 검색은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둘 수가 없다. 상단 모두 검색토록 하라. 예, 영감. 상단 모두를 검색토록 하라. 예. 상단 모두를 검색하라. 예. 멈추시오. 멈춰라. 멈춰라. 집을 불어라. 서. 상단의 짐을 검색하던 중에 유황이 적발되었습니다. 무엇이? 아니, 무슨 짐이냐? 영감, 이들 부자가 유황을 반입하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네 이놈! 유황은 절대 들여와서 안 되는 금수물먹이지 몰랐더냐? 소인도 유황이 금수물먹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전에 조정의 내락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소인들은 상단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상단 책임자를 데려와라. 예. 그대들이 송상의 책임자인가? 송상 대방 박주명이라 하옵니다. 이들 말머리꾼들 말이 유황을 반입한 것이 상단 지시라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런 일 없습니다. 대방 어르신, 분명 사전에 내락받은 물목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놈! 내가 언제 그 같은 말을 했느냐? 어르신, 어찌 그런 말씀을... 소인 분명히 들었습니다. 닥치거라! 이 감히 지금 누굴 무고하느냐? 사인길에 오른 수개월 동안 내가 한 번도 내 놈과 대면한 적이 없거늘 어찌 그 같은 거짓을 구하느냐? 저희들은 송상이옵니다. 수없이 사신 행렬 수행하여 연경길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금지된 물목을 내가거나 반입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는 저희들 송상의 규율로서 국법을 어긴 자들은 가차없이 색출하여 엄벌하기 때문이옵니다. 또한 저희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장사치들입니다. 유황을 반입한들 영모의 무리들과 내통하지 않고서 무슨 수로 장사를 하겠습니까? 상단의 책임자로서 휘하의 말머리꾼을 단속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나 상단의 지시로 유황을 반입했다는 저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어르신!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해라! 예, 영감!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예! 영감! 억울합니다! 우리 지시에 따라서일 뿐입니다! 대방 어르신! 어찌 말씀을 바꾸십니까? 분명 소인한테는 걱정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닥쳐라 이놈! 이 망발로 우리 대방 어르신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이놈의 추종이를 막아버릴 것이다. 어떤 하느냐? 어서 끌고 가라! 예!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절대! 대방 어르신! 대방 어르신 억울합니다! 대방 어르신! 대방 어르신 억울합니다! 대방 어르신!
어찌 말씀을 받고 싶어.